안녕하세요. 저는 은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좀 쎄 보인다는 이제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좀 순하게 이렇게 바뀌고 싶다 이런 소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수술 잘 바꾸겠습니다. 안녕. 이런 걸까? 은희의 은혜로운 성형 이야기 보러 가시다. 고고씽. 안녕하세요. 저는 1탄에서 촬영했었던 은희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저는 코랑 이마 거상이랑 지방 흡입을 한 지 4개월 차 됐습니다. 혹시 1탄 업로드된 거 보셨나요? 봤어요. 다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처음에는 막 못 보겠어가지고 계속 끊어서 막 봤었는데 그냥 보다 보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전과 후가 바뀐 게 계속 엄마랑 계속 시청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엄마가 되게 잘한 것 같다고 칭찬해 주셔가지고 주변에서도 자연스럽게 잘 됐다고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어머니 반응은 잘했다고 하셨는데 네. 본인 반응? 저요? 저도 만족해요. 만족. 혹시 마인드 변화가 있어요? 수술 전이랑 후랑? 네. 마스크를 쓰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은 인상이 쎄 보인다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듣는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제 착각인 걸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잘 다가와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수술 전 코는 어땠죠? 코가 되게 작고 동글동글하고 낮았어요. 그게 그냥 가장 큰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쵸, 코가 낮은 게 저는 가장 고민이었죠. 그러면은 수술 전에 코필러 같은 거 맞아보셨던 거예요? 필러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되게 반대를 하셔가지고 차라리 필러를 할 바에 수술을 해라 이래가지고 결심하게 된 거거든요, 수술을. 그러면은 원하던 코 라인이 뭐였어요? 그냥 저는 원장선생님한테 무조건 자연스럽게 해달라, 제 얼굴형에 맞게 자연스럽게 나온 거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연스럽게로 왔는데 네.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맞아요. 내추럴? 코 수술하고 나서 제일 만족한 게 뭐였어요? 마스크를 쓰면은 전에는 콧대가 진짜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마스크를 써도 콧대가 이렇게 살아 보이니까 성숙해진 느낌이랄까? 코가 높아 보이니까 얼굴이 약간 녹슬대해 보인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사라진 것 같아요. 혹시 화장법 같은 거 바뀌었어요? 화장법이요? 코에 쉐딩을 되게 처음에는 엄청 많이 했어요. 막 이렇게 막 완전 깎아내릴 정도로. 근데 지금은 그냥 살짝만 이렇게 쓱 하는 정도? 네. 장난 아니다. 안경 낄 때 막 불편하거나 코 수술 전이랑 뭔가 좀 달라졌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안경이 원래 여기가 안 걸쳤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걸치는 거예요. 여기가 살짝 이게 닿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들면서 계속 다녔어요. 왜 무서워요? 아니 이게 낮아질까 봐 여기가 닿으니까 밥 먹을 때도 한 손 이렇게 먹고 한 손 이렇게 올리고 그거 언제까지 하고 그렇게 했어요? 한 달 조금 안 되게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들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은 그냥 끼고 있어요. 그냥 지금은 이제. 안 내려간다는 거 같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요. 그러면 실밥은 일주일째 제거했는데 약간 눈물이 찔끔 나오긴 했어요. 근데 안 아팠어요. 일단은 어떤 부분에 살이 많다고 느껴지셨던 거예요? 얼굴 여기 밑이 좀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의사쌤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좋다 이래가지고 빼게 됐어요. 네. 어때요? 만족은 해요? 완전 만족해요. 지금은 얄쌍하게 약간 턱선이 이렇게 보이니까 완전 만족해요. 그러면 얼굴 지방 흡입은 어디 어디 하시나요? 여기만 했어요. 근데 아, 네, 여기 안쪽만. 네. 근데 되게 진짜 자연스럽다. 지방 흡입하고 나서 가끔 가다가 살처럼 아니면 바이오분도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 겪으셨는지. 지방 흡입이 되게 무서운 수술로 알고 있어가지고 흡입 전에 막 계속 물어봤거든요. 지방 흡입을 하면은 실제로 지방 흡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더 살이 탔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되게 다들 친절하게 그럴 일은 없다. 지방 흡입을 한번 하면은 거기 이제 살이 거의 안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친절하게 다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믿고 이제 했죠. 그런데 아무런 그런 게 없었어요, 저는. 되게 다행이다, 진짜. 네, 진짜. 궁금한 게 지방 흡입하고 나서 다이어트도 또 병행을 하셨어요?
다이어트는 몸에 두고 살아가지고 하긴 했어가지고 8kg 정도 뺐었거든요. 근데 다시 또 쪘어요. 쪄도 통밑에 쪄요? 아니요 아니요 안 찌더라고요. 여기 네 여기 안 쪄요 이제. 얼굴 살 찌던 거 약간 스트레스 많이 사라졌겠다. 네 맞아요 진짜. 보통은 이 거사 같은 거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하시긴 하거든요. 조금 나이가 젊은데 혹시 거상을 선택하게 된 이유? 제가 애초에 눈과 눈썹 사이가 좁은데 거기서 화장을 또 제가 진하게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진하게 또 하니까 너무 쎄 보이는 거예요. 키가 약간 엄청 쎄 보이는 사람이랄까? 그래서 주변에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들리니까 다가가기도 좀 어려웠고 그래서 이마 거상을 결심하게 됐어요. 거상하고 나서 혹시 뭐 얼굴 좀 주름이 좀 펴졌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뭐 리프팅이 됐다거나? 눈이 커졌어. 눈이 올라가니까 눈이 이렇게 약간 살이 이렇게 살짝 덮여져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눈이 쌍꺼풀도 약간 좀 위로 올라간 느낌? 거상하고 나서 그 아까 만족도가 제일 높다 했잖아요. 네. 얘는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이에요? 얘는 진짜 10점 만점. 10점? 네. 콜을 이었다. 진짜. 만족? 만족? 추천 이유? 추천 이유? 만약에 진짜 내가 인상이 진짜 쎄 보인다 약간 그런 게 스트레스라면은 진짜 꼭 해보세요. 진짜 달라져요. 확실히 인상도 달라지고. 그러면은 지금 기준에서 성형하기 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요 자연스럽게 너무 잘 돼가지고 돌아가기 싫어요. 그 전으로 돌아간다면 아마 하지 않을까 수술을. 일단은 내가 만약에 성형을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병원을 진짜 잘 골라야 되거든요. 막 대충대충 이렇게 넘어짚는 약간 그런 병원보다는 다 설명해 주시고 일일이 저는 카톡으로 다 일일이 물어봤었거든요. 이제 성형을 하게 된다면 산책이나 높은 비계를 빈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두께를 좀 많이 빨리 뺐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성형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뷰 앱을 다운받아서 요 아래 아이디를 검색해주세요.